이 프로그램은 민사법, 형사법, 교통사고상해법 전문 잔오 변호사 그룹 제공입니다.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12년간 유럽에 거주하며 한인 여행의 초석을 이룬 저 미대 여행사는 신화석 시칠리아와 동화의 그림 같은 발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래 여행이 항상 즐겁고 최고입니다. 파이팅! 믿고 맡길 수 있는 미래 여행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5월 30일 수요일 USK 뉴스 시작합니다. 이 뉴스는 시리우스 XM 라디오 채널 144번을 통해 미 전국으로 방송되고 있는 아리랑 국제방송 제공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헤드라인 정리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마리화나 재배지로 전락했다고 연방검찰이 밝혔습니다. 억만장자 투자가인 조지 소로스가 또 한 차례의 세계적 금융위기에 도래가 목전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엘러간 피임약의 포장 문제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리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로 하자가 있는 피임약을 복용한 여성들이 원치 않을 임신을 할 위험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한인타운 임시 노숙자 쉘터 건립 이슈와 관련해 이를 주도한 허브 웨슨 LAC 의장 측이 한인 언론이 잘못된 정보를 보도해 현안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네. 꽃피는 이 봄에 내 얼굴도 화사하게 피어났으면.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한 셀리온 세번맞이 정기 혜택 세일 업투 40%까지. 와우! 주름 없는 투명한 피부, 맑고 깨끗한 얼굴, 특허공법 셀리온으로 10년 젊어지세요. 나도 이참에 피부미인 좀 돼보자. 셀리온 세번맞이 정기 혜택 세일 놓치지 마세요. 피부가 셀리온. 캘리포니아주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마리화나 재배지로 전락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방검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멕시코 마약갱들 이 요세미티와 킹스캐년 그리고 라센볼케닉 내셔널팍 등 캘리포니아주 내 국유지 1,600만 에이커의 숲을 이 마리화나 불법 재배 이용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캇 검사장은 멕시코 마약갱들의 마리화나 재배를 과거와 같은 소규모가 아니라 관계 용수까지 끌어오고 미국 내에선 사용이 금지된 제초제를 사용하는 등 기업적인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연간의 마리화나 불법 재배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고 있는 것 역시 더 큰 사회적 문제라고 스캇 검사장은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적발된 불법 마리화나 경작지의 78%에서 인체에 대한 위험으로 사용이 금지된 화합물질 카보퓨란이 검출됐다고 스캇 검사장은 덧붙였습니다. 한인들도 잘 알고 있는 억만장자 투자자죠. 조지 소로스가 또 한 차례 세계적 금융 위기가 도래했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소로스는 어제 파리에서 열린 유럽연합 외교위원회 연례 회의에서 반유럽연합 정세의 확산과 치솟는 달러화 가치, 이란의 핵협정 폐기와 개발도상 국가들로부터 투자자금 반출 등의 요인으로 인해 대대적인 금융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로스는 특히 유럽 각국에서 선동주의가 활개치고 있는 것이 유럽연합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로스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유럽연합을 일자리와 안정된 생활 그리고 미래의 꿈을 앗아가는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선동적인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소로스는 또 이란 핵협정과 관련해서 유럽과 미국의 입장 차이가 양측의 오랜 유대관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내에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푸에르토리코 허리케인 마리아 관련해서 사망자 수치가 당국 발표와 학계 발표가 틀리다고 하는데요. 무려 70배 이상이나 다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미국 자치령이죠. 프레토리코에서 허리케인 마리아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4,645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학술보고서가 어제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발표됐습니다. 하버드 대학 등의 연구진이 저널에 발표한 4,645명 이 사망자 통계는 프레토리코 당국이 공식 발표했던 사망자 통계 64명의 7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프레토리코 정부가 공식 발표했던 사망자 숫자 64명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천여 명에 달할 것이라는 루머까지 나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학계 조사 결과 4,6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버드 연구진은 올해 초 프레토리코 지역을 방문해 3천여 가구를 무작위로 방문한 결과를 토대로 이와 같은 사망 숫자를 추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갱 단원을 재판 없이 불법적으로 채용하는 이 엘살바도르의 경찰 특수부대 프로그램에 자금과 무기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CNN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03년 엘살바도르 정부의 마노두라 이 갱퇴치 프로그램에 지원 계약을 맺고 연간 수천만 달러씩을 지원해왔으며 지난 2014년 들어 지원 금액을 두 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경찰 이 특수부대는 초법적 권한을 갖고 갱 용의자들을 법적 절차 없이 즉석 처형하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자금 지원을 받은 이 엘살바도르 경찰 특수부대가 지난해 상반기 6개월 동안만 43명의 갱 용의자를 즉결 처분했다고 전했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지난해 유엔 주사로 무리가 빚어지자 특수부대를 명목상 해체했지만 그 구성원들로 또 다른 경찰 특수팀을 만들어 이 같은 위법 행위를 계속해왔으며 미국의 지원 역시 계속되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총기 사고, 바로 학교 교내 총기 사고 관련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공화당의 다이앤 블랙 연방 하원의원이 최근 학교 총격 사고가 증가한 것은 바로 총기 탓이 아니라 포르노와 폭력 영화 탓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테네시주 출신의 블랙 하원 의원은 지난주 지역구 목회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간호사 출신의 블랙 의원은 교내 총격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족이 무너지고 폭력 영화와 포르노 등이 난무하고 있는 탓이라면서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적절한 교육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전원 소식 듣고 돌아와서 생활과 지역 소식들을 묶어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주 한인 최대 규모,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 서울 메디칼 그룹. 가장 많은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가 속해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을 통하면 전문의 허가도 아주 빠릅니다. 메디케어 HMO 보험 가입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 메디칼 그룹은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서울 메디칼 그룹. 소중한 나와 가족을 위한 선택. 서울 메디칼 그룹. 네, ABC 방송의 인기 시트콤 로잔느의 방영이 전격 중단됐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인 로잔느바의 인종차별적 트위터로 인해 전격 중단됐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로잔느는 지난 1988년부터 1997년까지 방영되다 지난해 3월 20년 만에 다시 부활된 뒤 무려 1,800만 명에 달하는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즌2까지 사전 제작에 들어갔지만 로잔느바의 인종차별 논란으로 결국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ABC 방송 측은 로잔느바의 트위트가 혐오스럽고 역겨우며 이 ABC 방송 가치관과 맞지 않기 때문에 로잔느 프로그램의 방영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의 에이전시인 ICM 파트너사도 역시 가치관이 다르다고 판단하면서 로잔느바와의 에이전시 계약을 파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문제의 여주인공 로잔느바,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인 바는 최근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보좌관을 지낸 흑인 여성 발레리 제럽과 클린턴 전 대통령의 딸 체시 클린턴, 그리고 진보적인 투자가 조지 소로스 등에 대해서 인종차별적 트위트를 이어왔다고 합니다. 한편 이와 같이 방송 중단이 결정되자 로잔느바는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무려 100회가 넘는 트위트를 하면서 사과와 비난을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로자느바는 인종차별적 트위트가 수면제인 MBN을 복용한 탓이라고 돌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LA 한인타운 내 임시 노숙자 쉘터 건립 이슈와 관련해 이를 주도한 허브웨슨 LA 시의장 측이 한인 언론들이 잘못된 정보를 보도해 현안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드러나 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보도국에서 양혜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허브웨슨 시의장 측이 심각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공청회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하면서 시작된 한인 사회 잇따른 대규모 시위. 한인 언론들도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하려는 시 당국의 조치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허브웨슨 시의장 측은 한인 언론의 왜곡 보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한인 언론들이 임시 노숙자 쉘터가 한인타운에만 들어온다는 것, 오렌지 카운티의 노숙자들을 이곳에 수용할 계획이라는 것, 시청에서 가짜 공청회를 열었다는 것을 퍼뜨려 한인 사회를 교란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허브웨슨 측은 지난 22일 열린 소위원회가 가짜 시 의원들이 나온 공청회며 잘못된 정보를 보도해 한인 커뮤니티에 화를 키웠다고 언급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정의연합의 그레이스 유 변호사는 정작 거짓말을 하는 당사자는 허브웨슨 시의장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면 그냥 크게 거짓말하고 거기에 탈로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할까요? 노숙자 쉘터를 반대하는 것보다 더 큰 메시지는 시 당국에서 주민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측에서는 이 현안에 대해 홈리스 인권과 이기적인 커뮤니티 대치 구도로 잡고 그 탓을 한인 언론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USK 뉴스 양혜수입니다. 네, 대규모 피임약 리콜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바로 엘러간 피임약인데요. 이 포장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리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하자가 있는 피임약을 복용한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할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의약품 제조업체인 엘러간은 전국적으로 판매된 무려 17만여 개의 피임약 샘플 테툴라에 포장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전부 리콜 조치했습니다. 엘러간에 따르면 의사 샘플 팩에는 24정의 피임 효과가 있는 호르몬 알약이 들어가야 되고 이어서 4정의 플라시보 효과를 주는 비호르몬 알약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장 문제로 이 호르몬 알약이 들어가야 될 위치에 약효가 없는 알약 4정이 잘못 배치됐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약 복용 순서가 섞이면서 피임약의 효과를 보지 못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엘러간 측은 이 5620706 번호가 적힌 피임약 샘플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서한을 통해 리콜 사실을 알렸고 엘러간으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처방받은 의사를 통해 반납을 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대장암의 무서움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오늘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미국 암협회가 종전 50살 이후에 하도록 권장했던 대장암 검사를 45살부터 시작하라는 그러한 내용의 권고 지침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네, 미국 암협회가 이같이 대장암 검사 연령을 낮춘 것은 최근 들어 젊은 층에서 이 대장암 발병률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암학회는 인종적으로는 흑인과 알래스카 원주민들의 대장암 발병률이 높다라고 전했고 가족 가운데는 이 대장암에 걸린 사람이 있거나 과거 대장에서 폴립 등이 발견됐던 사람의 발병률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암학회는 대장암 검사는 육안 관측에서 대장 내시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6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대장암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사망자가 많은 암이며 미국에서만 남녀 통틀어 사망률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내 대장암 사망은 지난 1970년부터 2004년까지는 감소 추세를 보여왔지만 2004년부터 2014년까지는 연평균 1%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도 IPTV 시대로 들어가지만은 이 모든 기술들도 디지털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이제는 디지털 자동차 번호판 이용에 대한 시험 운영까지 들어갔습니다. 네, 디지털 자동차 번호판은 이 무선 통신 기술을 사용해 원격으로 메시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도난당했을 경우 디지털 번호판이 신고할 수 있으며 엠버 경고나 날씨 정보 또는 교통국이 허용된다면 자동차가 운행되지 않을 때 개인적인 메시지를 번호판에도 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번호판은 약 $700에 판매될 것으로 보이며 매달 $7의 요금이 추가적으로
지불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새크라멘토가 국내 최초로 이 디지털 번호판을 사용 시험 운영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으며 타주에서도 이 같은 기술의 시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저희 USKM 방송은 시청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한 소식 듣고 돌아와서 오늘자 주류 신문들이 헤드라인 기사들을 정리하는 신문 고가 이어지겠습니다. 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그리고 USA Today가 오늘은 어떤 소식을 주요하게 보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A 타임스입니다. 일면에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Trying to revive North Korea Summit. 북미 정상회담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사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어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은 오늘 뉴욕에서 북미 정상회담 막판 조율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폼페이어 국무장관과 김 부위원장은 미국과 북한 실무진들의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의 접촉을 토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 측의 체제 안전 보장을 비롯해 북미 정상회담 핵심 의제와 일정 등에 대해 최종 담판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김영철 부위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뉴욕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더불어 김 부위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밝힐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이번 뉴욕 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월스트리트저널 보겠습니다. 일면에는 중국 소식이 보입니다. White House renews plan to impose tariffs on China. 백악관이 다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사면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돌연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첨단 기술 제품들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구체적인 대상은 오는 6월 15일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정부는 더불어 특정 분야에 대한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고 중요 기술 품목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목록은 오는 6월 30일까지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의 이 같은 발표는 미국과 중국이 제2차 무역 협상을 통해 양국이 무역 전쟁을 중지하고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번복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당혹함을 감추지 못했지만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던지 간에 중국 인민의 이익과 국가 이익을 지켜낼 자신감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 측은 미 정부의 대규모 관세 부과에 대해 항전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반면에는 오는 7월부터 소비재 수입 관세를 대폭 인하할 것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의 화해를 위해 무역 장벽을 낮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다음 달 2일 미국과 중국의 제3차 무역 협상이 펼쳐질 것으로 예정돼 있으니 과연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USA Today 살펴보겠습니다. 일면의 오른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Immigration dominates Republican candidates' TV spots. 공화당 측 후보자들의 TV 선전은 이민법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면에서 보겠습니다. USA Today는 지난 2014년에 비해 현재 공화당 측 후보자들의 중간선거 캠페인에는 이민법 강화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고 분석했습니다. 공화당 측 위원들은 올해에만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반이민 정책을 강조하는 약 14,000개의 TV 광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은 오바마케어 유지 및 메디케어 확대를 약속하는 선전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공화당 측은 주로 백인과 노인 그리고 시골에 있는 유권자들을 공략하는 것이고 반면에 민주당은 더 다양한 계층의 젊고 도시에 사는 유권자들을 공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략가들은 공화당 측이 계속해서 반이민 정책을 고수한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긴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퓨 리서치 센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미 국민들이 드리머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주는 것을 지지하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오는 중간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이민자들을 수용하라는 의견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고의 양혜수였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진웅의 터치가 이어집니다. 수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양한방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그레이스 최. 그레이스 최 척추신경 한방병원은 단기간의 치료로 최상의 효과를 보여드립니다. 24가지 이상의 한약재가 들어간 건강한 생리통, 여드름, 비만약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웅의 터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가주 한의사협회 회장이자 한의학 박사인 양학봉 회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바쁘셨죠? 네, 약간 바빴습니다. 네. 자, 저희들이 그 지난번에는 한방에 있어서 특히 당뇨병의 여러 가지 증세들을 알아보고 또 원인도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 시간에 그렇다면 당뇨병을 예방하는 어떤 운동요법이라든가 예. 또는 한방에서 볼 때 당뇨병을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 수 있을까 또 한방차나 약제는 또 뭐가 있을까 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운동요법은 뭐 꼭 한방이 아니더라도 양방에서도 이제 권장하는 그런 요법인데 예. 운동요법은 현재 한방에서는 어떤 것을 권장하고 계십니까? 사실 한방, 양방을 떠나서 운동요법은 뭐 네. 양방에서는 한방에서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그 네. 당뇨 치료 요법 중 하나입니다. 네. 예, 여튼 그래서 그 운동은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걷기가 걷기 유산소 운동의 네, 걷기 오고 네. 뭐 자깅 또 수영도 좋고 수영. 자전거 타기도 좋고. 네. 다 그런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다. 도움이 됩니다. 네. 걷기 운동도 예를 들어서 그 시간이 있는데요. 대충 한 30분에서 1시간 네. 정도. 대충 무슨 운동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네. 길게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생겨서 오히려 네. 세포를 공격하는 그 현상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든 적당하게 예를 들어서 1시간 내외가 가장 적당하다고 이 말씀을 드릴 수가 보통 있습니다. 보통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예, 30분에서 1시간 정도인데 1시간 내외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걷기 운동은 아침에 하는 게 좋습니까? 저녁에 하는 게 좋습니까? 대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녁에 하면은 다들 이 현대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예. 그 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네.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아침에 규칙적으로 만약 한다면은 아침에는 뭐 예를 들어 자기가 5일을 한다면은 5일 내내 할 수가 있고요. 또 6일 한다면 6일 내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해야 오히려 규칙적으로 잘 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양학봉 원장님은 개인적으로 당뇨가 좀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조금 거의 아직 당뇨 전 단계지 당뇨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평상시에 본인도 본인의 혈당 관리를 위해서 당뇨 관리를 위해서 식이요법으로 잘 조절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물론입니다. 네.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운동요법과 같은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라면 저는 오히려 운동요법을 선택합니다. 운동요법. 예, 운동을
열심히 해야 당뇨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되게 바쁜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은 식사가 고르지 못하고 시간이. 네. 그리고 되게 밤에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또 야참도 많이 먹고. 야참은 될 수 있는 안 좋다고. 안 좋습니다. 네. 되게 5시 이후에는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5시 이후에는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5시로 얘기를 안 하고요. 대신 7시 이후에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더라도 좀 간단하게 먹고. 간단하게. 이후에는 먹지 말고 야식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야식. 얘기를. 예. 뭐든지 과하게 음식을 먹는 게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만병의 근원입니다. 절대 밤늦은 시간에 맛있게 배부르게 이렇게 먹는 거는 밤늦게 배부르게 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저 본인을 위해서는 독약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침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좀 많이 드셔도 됩니다. 아침에 활동을 드시고. 하니까요. 그리고 네. 점심도 약간 좀 더 조금 더 네. 조금 많이 들 수도 있지만은 저녁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일찍 먹는 게 좋고. 일찍 먹는 게 좋고. 그리고 5시나 많이 먹지 말고 약간 좀 배가 고플 듯하게 먹고. 네. 네. 이게 모자란 듯 약 70% 정도까지 네.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만감을 갖고 먹는 거는 굉장히 안 좋다고. 별로 굉장히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별로 좋지가 네.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나 현대병, 특히 그 성인병 같은 거는 본인의 식탐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예. 식사하는 것과 그 버릇 뭐 이런 걸 좀 적당히 잘 조절을 하는 게 그런 것이 조절하기 힘들지만은 여튼 그래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해야죠. 네. 지혜롭게. 예. 노력하지 않으면은 네. 조절할 수가 본인의 없습니다. 본인의 건강은 이제 망가지게 되고요. 예, 예. 운동도 자기 어떤 운동을 하겠다는 어떤 강한 의지가 없으면 못합니다. 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또 운동도 네.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건강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독한 마음을 먹고 네. 자신이 스스로 컨트롤하는 게 가장 네. 좋다. 네, 가장 좋은 얘기고요. 얘기입니다. 네. 자신이 컨트롤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죠. 자신이 하지 않으면은 뭐 되지가 않는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무서운 거는 당뇨가 이제 당뇨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합병증. 가지 그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게 또 예,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네. 합병증은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눈에서 먼저 옵니다. 어허. 눈에서 이제 그 망막이 이제 거기에도 네. 모세혈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경화가 돼가지고 망막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자세히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뭐 많이 걸리니까 간단 간략하게 일단 그 합병증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잇몸에서도 옵니다. 잇몸도 망가집니다. 당뇨가 예. 있으면은 예. 그래서 또 냄새도 풍길 수도 있고 잇몸에서 예. 문제가 오고요. 예. 또 뇌혈관에서도 문제가 옵니다. 뇌혈관에서 네. 중풍이라고 그러죠. 네. 한방에서는 예, 뇌출혈, 뇌색전 이런 것이 올 수가 있고요. 네. 또 심장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심장. 예, 협심증이 올 수도 있고 관상동맥도 올 수가 있고 발 쪽에는 어떻습니까? 심근 경색도 올 수가 있고요. 예. 또 가장 또 많이 오는 게 신장에서 옵니다. 신장, 키드니 쪽에서 문제가 옵니다. 키드니도 그 사고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도 모세혈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불순물을 걸러주는데 거기가 또 경화돼가지고 그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걸르는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신분이 생길 수가 있고요. 신부전 생길 수가 있고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또 그 외에 이제 발도 잘못하면은 뭐 절단할 수가 있습니다. 발이 어떤 상처가 나면 잘 낫지가 않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발 관리도 잘 해야 되고요. 참 그런 아주 무서운 당뇨 자체는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합병증이 가장 무섭다. 문제고 무서운 것입니다. 합병증이 그래서 그런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자 오늘 당뇨 얘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번에 또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웅의 터치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은진 기상캐스터가 전하는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의 개설륨 가격 정리해드립니다.
5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 LA 지역엔 저기압 영향권에서 흐리고 빗방울까지 내렸습니다. 내일 목요일 대부분 지역이 아침부터 흐리겠고 오후가 되면서부터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낮 최고 69도, 밤 최저 56도를 보이겠습니다. 동부지역 뉴욕도 저기압 영향권에서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계속된 비가 밤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새벽에 드문드문 안개지대가 형성되오니 출근 운전 시 가시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시어 안전운행 해주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5도가량이나 낮은 67도, 밤 최저 63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바람은 시속 8마일의 동남 동풍향으로 변화가 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에 빗방울까지 땅을 적시고 있습니다. 흐린 날씨로 인해 일조량이 적어지면서 높은 습도 및 온도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다고 하는데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당한 스트레칭 등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상 기상캐스터 김은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재미 한국어 방송 기자협회는 외국 보도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면서 허브웨슨 시의장 사무실에 1차 항의 서한을 보냈고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협회 측은 어제 허브웨슨 시의장을 비롯한 제10지구 직원 전원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2차 항의 서한을 발송했고 이 같은 항의 서한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경우 협회 측은 웨슨 시의장 측에 공식 공문을 보내 한인 언론을 매도한 점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2018년 5월 30일 수요일 보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